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 기록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기록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역사가 없다. 내일은 더더욱 없다. 마지막 3강인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첨단 디지털 시대에 그렇다면 기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의 미래에 관한 얘기죠. 네, 대한민국 기록의 집산지 국가기록원의 이소연 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이고요. 세 번째는 뭐 기록의 탄생, 과거 이야기, 또 기록과 민주주의, 현재의 이야기, 이번에는 미래의 기록, 디지털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록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디지털 사회에서는 컴퓨터 등의 그 전산 기기를 사용해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죠. 이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은 다양한 디지털 기록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수기로 작성하던 문서 대신에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작성되고 공유되고 결제까지 이루어지죠. 이메일, 편지 대응하는 거고요. 디지털 이미지가 사진을 대신하죠. 다들 사진 전문가가 됐어요. 쏟아져 나오는 사진들 속에서 의미 있는 사진을 어떻게 뽑아낼지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동영상도 많이 사용합니다. 전 같으면 책을 통해서 공부할 사람들이 요새는 동영상으로 공부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미지나 동영상 아니면 이런 멀티미디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되고 소통이 되는 비율도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SNS라고 하는 단 짧은 그 글 호흡을 갖고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망을 통한 소통도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정보 시스템에 담긴 형태로도 많은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놀랍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과 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기록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제 상상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이 디지털 기록은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이길 수 없는 편의성과 함께 저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그 편의성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지만 저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들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휘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휘발성,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휘발하듯 없어진다는 소리죠. 종이 기록은 없어질 때 흔적을 남겨요.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물에 불어 글자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물에 불은 종이 더미가 남고요. 불이 나고 나면 타버리고 난 다음에 재라도 남고 타다가 남은 종이 쪼가리가 그을은 종이 쪼가리가 남아요. 전자기록이 없어질 때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사셨던 PC 아직 갖고 계신가요? 버릴 때 흔적을 남기셨던가요? 첫 번째 휴대전화로 찍은 디지털 이미지 안 갖고 계시죠? 중요한 얘기들. 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들 때는 쉬웠는데 갈무리를 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압축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매체와 기술의 노화예요. PC는 언제 버렸냐 하면 더 좋은 PC가 나왔을 때 버렸어요. 휴대전화도 언제 버렸냐 하면 더 좋은 휴대전화를 사게 됐을 때 버렸어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전 매체와 이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기록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없어지는 문제를 휘발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하나는 디지털 생태계가 점점 더 시장 종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하이텔 통신이 굉장히 활발했었죠. 그때 갈무리할 틈이 없이 다 날아갔어요. 당시에 통신하던 형태의 연결망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기록이죠.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죠.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구글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무서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록을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더 견고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고 이것이 디지털 기록의 휘발성이라는 용어로 경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2003년에 이미 디지털 유산 보존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시시각각으로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디지털 기록 유산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1996년에 최초로 웹진이 하나 나와요.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그 웹진의 이름은 스키조라는 이름이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기술을 빨리 채택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 스키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날 10년쯤 지나고 나서 2005년쯤 돼서 보니까 당시에 창간에 참여하셨던 분들 또 그 웹진의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기억하고 계시던 분들이 어느 날 10년쯤 지나서 확 생각해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소스 코드를 가지신 분도 안 갖고 있었고 그것이 웹 호스팅, 웹에다 올려놓는 서비스를 하는 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야 이건 큰일이구나 해서 관심을 가졌던 몇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3천만 원을 들여서 복원을 했어요. 2005년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디지털 유산들이, 기록들이 갖고 처해 있는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디지털 유산 어워드라고 하는 상을 주기 시작해요. 2005년에 복원을 했고 상을 주기 시작해서 2018년이니까 지금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디지털 유산 어워드는 아직 지속되고 있고 스키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5년에 복원한 거? 또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잃었어요. 다시 복원해야 돼요. 글쎄 뭐랄까 아날로그 기록을 보존하는 행위는 어쨌든 흐르는 물을 타고 배를 저어가는 행위랑 좀 비슷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조금 가요.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가고 이 디지털 기록을 보존한다는 행위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노를 막 저으면 조금 앞으로 가거나 뒤로 밀리지 않는 거고 노를 놓는 순간 더 뒤로 쭉 밀려가면서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일인 거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를 젓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번 보죠. 다음 슬라이드는 디지털 암흑시대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암흑시대라니. 중세에 글을 배운 사람도 거의 없고 책이 쓰여지지도 않고 학술 및 문화활동이 거의 멈춰 있었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과 같은 대명천지에 암흑시대라니.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0년 후쯤, 50년 후쯤 지나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남아있다면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많은 기록들에 대한 재현성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담은 표현이 디지털 암흑시대라는 표현이에요. 좀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대한민국 국민, 기업, 정부 다 아래야 한글이라고 하는 특정 포맷에 의존하고 있어요. 점점 더 다변화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 아래야 한글의 포맷이 없이 작성되는 문서는 많지 않죠. 그 아래야 한글 버전 1.0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2013년에 문화재청이 아래야 한글이라고 하는 문서 포맷이 우리나라에서의 그 기록 그 도구로 사용됐던 그 의미에 주목해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2013년에. 그런데 2015년에 그 지정한 것을 취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1.0 버전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원래의 1.0 버전이 아니라 복제본이라는 그 나중에 그 사본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었어요. 그 이후로 국립한글박물관이 아래야 한글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포상을 하겠습니다라고 공개수배령을 내렸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래야 한글이라는 회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건 그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일수록 새로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문제랑 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록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장치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포맷의 통제라고 불러요. 특히 국가기록원 같은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책무는 다 다양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주요 기록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고 그것을 잘 등록되게 해서 그거를 관리를 잘한 다음에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그걸 갖고 국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의무인데 이 기록들은 디지털 기록들은 저희한테 오기 전에 없어져요. 10년이 지나서 저희한테 오게 되는데 10년이면 그냥 없어져요. 10년이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억겁의 시간이라 그러면 과장된 거지만 매우 장기간에 걸친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포맷의 노화 같은 건 한 서너 번 정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재현을 위해서는 포맷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포맷으로 생산된 문서를 읽어드릴 수 있는 뷰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재현력이죠. 2016년에 국가기록원에서 이 포맷 통제의 문제, 기술의 노화에 대응하는 문제에 주목하면서 85개 정도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포맷 활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85개 기관에서 995개 정도의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었고요. 그 시스템들을 통해서 사용되는 포맷의 수는 260개 정도였어요. 아래 한글 1.0, 2.0, 3.0 이런 버전까지 고려한다면 10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그 1000개 정도의 포맷에 대해서 뷰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뷰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이 포맷을 실제로 개발하여서 그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곳이 많고요. 문을 닫을 때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닫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포맷들에 대한 정보를 어떤 확장자로 되어서 어떤 그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는 포맷이 무슨 포맷인지 정도, 뷰어를 생산하는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보 정도라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게 데이터 포맷 레지스트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냉장고를 사긴 했는데 냉장고에 충분한 식재료를 담아놓지 못한 상태죠. 그 식재료를 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업의 공감이 필요해요.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디지털 기록도 아날로그 기록하고 똑같이 기억을 위한 도구예요. 기록이 있어야 잊지 않아야 할 일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은 다시 봐야 할 필요에 부응해야 돼요. 그러려면 재현성을 유지해야 돼요.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현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이 기록이 만들어지게 되는 애초의 의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소통이 가능한 그런 도구로서 기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죠.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온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개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할 그런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기록의 경우 개인의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또 공개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록 공개의 어떤 딜레마를 지금 질문하셨네요. 예, 그래서 그 개인 정보하고 정보 공개가 많이 부딪혀요.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는데 그게 어느 누군가의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할 때 공익이 우선이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가 우선이냐가 사실 관련하여서 법정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에서도 공익을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가치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공개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공개를 하려고는 애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
정보라든지 그 일제시대 판결문이라든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무기한 보호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한 분의 생애가 지난 후 60년, 70년 정도에 비공개 상한제도 같은 것들이 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의 가치를 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또 저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죠. 누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사실 국가기록원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 기관이 누가 이용을 가능하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기록원은 사실 그 모든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전국에 기록정보센터가 있어요. 광화문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기록을 열람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뭐 조상 땅 찾기 라든지 아니면 그 조상분들에 대한 독립운동과 뭐 어떤 보훈 이력 같은 걸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적도 원도 같은 걸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와서 보시면서 의미를 가지실 수 있는 기록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 전문가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기록을 공개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역사 연구를 하실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혜택이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기 오시는 강연자분들께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기록은 네모다.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사실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록은 나 자신이다. 왜 그럴까요? 기록은 한 건의 기록만 갖고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이나 조직이 행해온 유사한 행위 어떤 시기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저의 기록은 한 건이 아니라 제 생애 전체에서 만들어진 활동과 그 활동을 반영하는 기록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담겨있는 모습 그것이 나 자신이다. 이걸 또 확장해서 말하면 기록은 우리다. 그게 그 우리가 국가기록원이라는 조직이든 KTV라는 조직이든 아니면 어느 학교이든 그 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기록의 큰 더미가 우리 자신이다. 또 기록은 대한민국이다. 기록으로 만드는 나라다운 나라. 기록으로 표현된 나라다운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 과거를 다시 살게 된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신 이소연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자, 힘찬 외침과 함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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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